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울지 않으려고 다짐다짐하고 아까 이미 다 펑펑 울고 왔거든요. 울것다 울었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인간한테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가족들은 저는 50일쯤 됐는데 옆에서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 나 같은 장정도 50일에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은 100일을 이렇게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물리적인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과격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아주 극소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화살을 쏟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가족들, 하늘에 계신 우리 고인들 절대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 제가 결정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길거리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여태까지 어떤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죠. 가족들이 보상금을 원했습니까? 정권 퇴진을 원했습니까? 울다 울다 울 힘도 없는데 거리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비참한 가족들과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이분들이 여기 나온 이유는 설 힘도 없는데 자기를 태워서 촛불처럼 밝히려고 세상에 나온 분들이 가족들이고 단식을 열흘 하는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에게 정말 1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훼손을 하거나 폄하를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모두가 알아주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나올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울다 울다 힘도 없고 진도에서는 제가 형동생하고 사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전해드릴 노래를 오늘 제가 공개를 했는데 평소에 가수가 꿈이었던 봄이 양과의 듀엣을 준비했는데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가족분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꿈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도 이랬는데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낙서를 좋아했으면 낙서장 전시회를 할 것이고 할 테니까 저 아시잖아요. 뭐 애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이돌 그룹 사인원하면 가서 받아다 갖다 드리고 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하는데 하니까 봄이는 그냥 여러분의 자식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모두의 자식이니까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애는 우리 가족은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전한 겁니다. 이제 잊지 말자고 제가 만든 열심히 만든 곡이니까 우리의 노래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저 아니어도 좋아요. 저제 인기 없어서 그냥 유재석 씨 사인 받아다 주세요. 다 좋으니까 하시면 제가 다 배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소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우리 같이 우리 자식 같은 노래로 함께 하시고 힘내세요 이런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